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충청남도에서 늦은 밤에 그치겠고요. 낮에는 강원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지방에는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면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는 5에서 20mm고요. 경기 남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12도, 광주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